옛날 옛날에 한 어진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에게는 정말 아끼는 예쁜 딸이 있었죠. 하지만 그 딸은 변비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에 어진 왕은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이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. 모든 의사들과 어의들이 포기하고 있던 그때 한 신이 나타나 전설의 고구마를 공주에게 주었습니다. 고구마를 먹고 변비가 씻은 듯이 나은 공주는 정말 행복했죠. 하지만 그때 그 전설의 고구마를 노린 적군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왕은 죽기 전에 그 전설의 고구마를 왕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밭에 묻어두었습니다. 전설의 고구마를 얻는 자, 변비를 이기리라. 와이프 파도. 아, 너무 실패했어. 몇 번째야. 어, 뭐 봐? 이거 뭐 하냐? 봐봐, 뭐야? 이거는 적군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고구마가 없어졌어요. 이걸 통해서 고구마를 구해야 돼. 이게 그거야? 그러면? 응. 나 변비 나실 수 있는 거야? 응. 뭐 그럼 나 이거 만들어주라. 나 지금 완전 필요해. 지금 변비 며칠째. 만들어 가자. 내가 이거 막 만들 테니까 너는 가서 고구마를 구해보면 될 것 같아. 가자. 그래. 고구마부터 찾아야겠다. 고구마 구해오면 이걸로 구워줄게. 가자. 아니 너 혼자 가라고. 응 그래.
천천히 돌려, 천천히. 대문이. 네? 너 물 한 잔만 줘. 정말 고맙네. 덕분에 살았어.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왔나? 아, 맞다. 할아버지, 그 전설의 고구마라고 아세요? 저기 저 길을 따라 쭉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저기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잠깐만. 이게 정말 필요할 걸세. 아, 할아버지 안 드세요? 난 다 보시죠. 감사합니다. 뭐야 이거? 정말 전설의 고구마? 아, 드디어 찾았다! 아, 변비 해결이야. 오빠, 그거 구해왔어. 정말 비교할 걸세.